만렙짤 지금부터 시작. 오늘은 100일장은 안할 거고 한 10분 정도에 끝낼게요. 자, 워먼 AA즈 바. 여기 워먼 AA 바라고 하는 거는 워먼 AA즈를 뭐냐면 더치페이 하는 거를 AA즈라고 해요. AA즈. 더치합시다. 우리 나눠냅시다. 근데 이 말은 중국인들은 중국 정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영어를 굳이 바꾸지 않았나 봐. 대부분 중국인들은 모든 영어를 다 자기식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중국식 문화가 아니라서 AA즈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엠빵 합시다. 我们 AA 制吧，女人说 AA 制就是独立自主的姓女性啊，姓女性，姓女性，姓女性。女人说，여자가말합니다，AA 制하자고말해。그럼이게뭐예요？就是 just 独立自主，한자그대로独立、독립、독립、自主、자주、독립자주的、독립자주적、신女性。신여성이라고 하죠. 여자가 AA를 하자고 말하면, 우와, 저 여자는 정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세련된 여성이구나. 여자가 말하는 더치페이는 독립적인 신여성. 근데 AA를 남자가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남자가 AA라고 얘기해. 그러면, 나는 쇼 AA就是 超级, 그 뒤에 거못 읽죠? 이렇게 나왔어요. 코멀, 超级 코멀的, 超级 코멀은 초대박 코멀 인색한 铁公鸡 이런 표현들 HSK 가끔 나와요. 铁公鸡 노랭이 구두쇠 스크루바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铁公鸡 코멀의 铁公鸡 남자가 엠빵하면 차오지니까 핵점생이 코멀 铁公鸡 되겠습니다. 코멀 铁公鸡 코멀은 아마 HSK 6급에도 안 나온 되게 어려운 단어일 거예요. 铁公鸡는 가끔 인터뷰 같은데 가끔 나와요. 铁公鸡 아, 公鸡 요거 글자 아니고 公鸡는 수탉 철수탉 수탉이 좀 그런 이미지인가 보지? 굉장히 인색한 사람? 제가 요거 내가 이거 알 거야, 이거 아니다. 다시 볼게요. 나는 쇼 AA즈 就是 超级 코멀의 铁公鸡 超级는 초대박 코멀의 小气 对 小气 这个意思 小气的 약간 쫑생이 이것도 铁公鸡는 정말 돈 아껴가지고 자린고비 같은 느낌 자린고비 같은 느낌 1원도 안 쓰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超级 코멀의 铁公鸡 好好 超级 코멀의 铁公鸡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자는 신여성 남자는 쫑생이 되겠습니다 다 이어서요. 女人 칸 나는 민감 부위 顶多 算 诱惑 모르는 단어 많죠. 女人 여자가 칸 봅니다. 男人 남자의 민감 부위 민감 부위 남자의 민감 부위 민감한 부위를 얘기하는데요. 민감한 부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어떤 부위인지 그거는 뭐예요? 그런 대부분 顶多 끽해야, 기껏해야. 여자가 자꾸 거기를 주시해. 그러면 끽해야, 띵또 算 뭐뭐라고 쳐줘. 요호, 요호라고 쳐줘. 띵또 算 요호, 띵또 算 요호. 여자가 남자의 거기 이렇게 쳐다보면 끽해야, 띵또 算 요호. 뭐 정도로 생각해? 요호는 유혹. 유혹으로 쳐줘. 끽해야, 뭐 잡아가지는 않잖아. 여자가 남자께서 이렇게 뒷다본다고 해서 막 수갑 채우고 잡아가진 않잖아. 유혹이라고 하는군. 그치만 남자가 여자의 민감 부위를 계속 봐. 그럼 그거 뭐예요? 남자가 나는 간 女人 민감 부위是 이게 뭐냐면요. 저도 이 표현을 오늘 처음 봤는데요. 性骚扰가 성희롱이래요. 性骚扰 법률적인 그 성희롱 있잖아요. 性骚扰 남자에게서 여자를 보면 性骚扰라서 要 해야 돼. 뭐 해야 돼? 报案. 报案은요, 신고, 보고합니다. 신고합니다. 이거 위법 사건의 사법기관에 되게 무시무시하지. 性骚扰라서 사법 사건에다가 넘겨야 되는 거야. 나도 처음 봤어. 性骚扰라서 报案 해야 된대. 要 报案. 신고해, 경찰에 叫警察叔叔，叫警察叔叔，性骚扰。我也今天才知道的这个单词，性骚扰要报案。就다시볼까요？앞에여남자가보는것부터啊，女人看男人敏感部位，顶多算诱惑。那男人看女人呢？男人看女人敏感部位是性骚扰要报案。사법기관에 되게 무섭다。사법기관에 넘겨야 돼，叫警察叔叔。
약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너무 뒤따 보면. 그래서 아까 오늘 짤들은 남자에게 불리한 짤들이 많은데, 근데 공감되지 않아요? 진짜 그렇잖아. 재판받는 진짜 공감되지 않아? 나는 여름에 전철 타면 남자들은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 자기는 진짜 그 여자한테 관심 없는데도 괜히 막 조심해야 되고 일단 좀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 불편할 것 같아. 자, 요게 오늘의 마지막 짤이에요. 요 짤은요, 모르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단어를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라인 맞춰가지고 재미있게 번역만 하시면 돼요. 이 짤들은 다 바이두에서 주워 오는 거고요. 요거는 모르는 단어들이 나온다고 포기하시지 말고요. 재미있게 라인 맞춰가지고, 혹시 또 알아요? 퀵표 드릴지? 라인 맞춰가지고요. 재미있는 번역만 해주세요. 쪼랩들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남자 천장만 봐야 돼요. 눈. 계속 눈만 봐. 자, 남녀가 얼마나 공평한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얼마나 공평한지. 女的 胖点儿, 叫 丰满. 丰满, glamour. 瘦点儿叫苗条，苗条는콜라병，高点儿키크면叫窈窕는요조숙녀할때뭔가세련된 몸매 되게 좋은 요후 좋은 몸매 아이 点儿 작으면 叫玲珑，롱링 아니고 玲珑，玲珑도 약간 여자를 비유하는 건데요. 쭉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단어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女的胖点儿叫丰满，瘦的叫苗条。高点儿叫窈窕，窈窕，矮点儿叫玲珑。자모르는 단어 볼게요. 丰满 glamorous 하다，苗条 호리호리 하다，窈窕여자가 되게 자태가 예쁘다。요조숙녀 할때그 요조예요. 요조 숙녀 할때 요조 窈窕。玲珑은 여자가 되게 민첩 뭔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자가 되게 조그맣고 아담하다? 아담하고 예쁘다? 여자가 되게 아담하고 예쁜 거. 여기 보면은 옷구슬, 구슬도 막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 여자한테 써가지고 되게 아담하고 정교하고 예쁘고 그런 거. 아담하다 번역하면 되겠다. 다시 한번 쭉 볼까요? 니는 팡디알. 그러면 쭉다 이어서 한 세트로 번역을 해보세요. 여자가 찌면 풍만, 빠지면 날씬, 크면 요조숙녀, 작으면 보호본능.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女的胖点儿叫丰满，瘦点儿叫苗条，高点儿叫窈窕，矮点儿叫玲珑。라임 되게 좋죠? 아, 깜찍하다도 좋다. 깜찍하다도 괜찮아요. 아담하고 깜찍하고 키 작으면. 그러니까 약간 불공평한 거를 특 강조해 줄수 있으면 돼. 한번 누가 잘 나오는 거 보면 남자 거 넘어갈게요. 玲珑하다는 거. 玲珑. 女的胖点儿叫丰满，瘦点儿叫苗条，高点儿叫窈窕，矮点儿叫玲珑，하다고합니다。그럼쭉 이어서 한번 번역해 보시면 남자 거 넘어갈게요. 되게 공평한 남자 거 버전으로. 번역기 안 나오네요. 채팅방 멈춘 것 같으니까. 여자가 아침 먹으면 쭉쭉빵빵, 안 먹으면 늦씬, 크면 성숙. 아침 먹는 게 어딨어? 아침 아니고요. 胖은 뚱뚱한 거, 쇼는 날씬한 거. 살찌면 풍만하고, 마르면 호리호리하고, 키 크면 조숙하고, 작으면 깜찍하단다. 이거 완벽하다. 좋아. 따돌림 거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자가 이렇게 해. 그 남자 거 넘어갈게요. 자, 남자는요. 팡, 쇼, 까오, 아이. 좋아요, 좋아요. 남자는 똑같은 조건이에요. 남자는, 난더팡点儿叫肥猪，猪는 돼지죠. 肥는 살, 막, 자팔계 같은 거 있잖아. 핵돼지, 막 초돼지. 난더 팡디알 쩌 페이쭈, 돼지 새끼. 쇼디알 쩌 바이구, 갈비. 바이구, 이거 뼈 딱이잖아. 갈비. 까오디알 쩌 주간. 나무 막대기. 아이디야. 키 작으면 똥과라고 하는데요. 똥과는 뭐냐면요. 남자가 만약에 뚱뚱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뚱뚱하면, 베이주, 살찐 돼지, 뚱뚱보, 뚱뚱뚱보, 바보, 뚱보. 그리고요, 말르면, 바이구, 갈비. 그냥 양갈비, 뭐, 돼지갈비 할때 갈비, 바이구. 그리고 키 크면, 주간, 장대. 키 크면 장대. 그리고 작으면, 똥과예요, 똥과. 똥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똥과. 저쪽에서 똥과. 호박? 하면 되겠다, 호박. 애호박? 같은 느낌? 호박은 원래 난과거든요. 그러니까 똥과는 오이랑 호박이랑 저는 맛을 모르겠어요. 똥과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오이 맛이 날지 호박 맛이 날지는 모르게 먹어봐야 할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일지 감이 안 와. 어쨌든 다시 볼게요. 다시. 남자는 팡点叫肥猪，瘦点叫排骨，高点叫猪肝，矮点叫冬瓜。그럼 해석해 보면 남자는 뚱뚱하면 돼지 새끼, 마르면 해골 새끼, 키큰 멀대 새끼, 작은 볼품 없어. 현희님 잘한다. 이것도 좋다. 남자는 난쟁이 똥. 안 돼, 나욕 먹어, 욕 먹어. 저의 의견, 푸링님 의견입니다. 나의 의견 아니야. 나는 자꾸 아담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푸링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고 막 비웃었어. 남자는 뚱뚱한 돼지 새끼, 마름의 해골, 키큰 멀티, 작은 볼품 없어. 저 부수 워더 샹파. 只是翻译，只是翻译的，我是翻译的，我就这么翻译嘛。자，这다시볼게요。女的胖点叫丰满，瘦点叫苗条，高点叫窈窕，矮点叫玲珑。男的胖点叫肥猪，瘦的叫排骨，高点叫猪肝，矮点叫冬瓜。남자가살찌면돼지，마르면뼈다귀，키크면멀대，키작으면난쟁이똥장。아, 잘한다. 자기 얘기하고 있죠? 다들 자기 얘기. 자꾸 아담하면 호빗. 아, 호빗도 좋네요. 난쟁이 똥자로도 괜찮지만 호빗 좋네요. 키 작으면 난쟁이 똥자로 호빗. 너무 기니까 호빗이라 한다. 불쌍하다.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냥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거나. 잘한다. 그 정도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힘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시 10분! 10분 오버됐네요. Sorry. 빅파이 때문이에요. 싱콜라. 여기까지 할게요. 똥과. 발음도 좀 그렇네요. 마지막 자리 있었나? 아, 막자리 있었지. 막자리는요. 남자가 이렇게 욕먹는 이유. 막자리입니다. 여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남자는 오늘 밤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러니까 돼지니 뼈다귀니 멀대니 호빗이니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늘의 막자리였습니다. 싱쿨러. 공감하지? 여자는 남자는 이렇게 싱쿨러.